청년들이 살고 싶은 전세방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위탁을 받아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제도라고 하는데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 실상은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이 살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싼 이자로 재임대해주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제도. 최대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직장인 유보라 씨도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자가 됐는데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선 이 가격대 전세 매물을 구해야 하는데 서울 시내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LH에서 1억 2천까지를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는 매물을 좀 찾아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었고 어찌어찌 노력을 해서 잘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에 융자가 껴있거나 승인이 안 돼서 좀 힘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LH가 나서서 계약을 맺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부채, 임대소득 등 일반 계약이라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청년 주거안정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